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자가재면 한생면과 소바 신선 보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가재면으로 제조한 생면이나 수타 소바를 만드는 식당에서는 그날 만든 생면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신선하고 맛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보관법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유용한 TTIP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빠른 스피드로 소비를 권장합니다. 자가재면과 수타 소바는 신선한 상태에서 가장 맛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만약 보관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시간 이상 보관 시에는 만들어진 소바를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죽이 끝난 소바면은 냉장고에서 최대 13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상태에 따라 2일만 해도 끊어지고 못 먹을 수 있는데요. 잘 만든 소바라면 3일도 상관없습니다. 자가재면으로 제조한 면이나 수타 소바를 하루에 전부 사용한다면 상관없지만 시간이 조금 지체되거나 할 때는 1인분씩 나눠 독립적으로 보관하는 법도 있습니다. 손님의 주문으로 급하게 삶아야 할 때 빛을 발하는데요. 덜어내기 편하고 좋습니다. 넓은 나무나 플라스틱 박스에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1인분씩 간격을 두고 보관하거나 키친페이퍼에 싸고 랩이나 질긴 종이로 감싼 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랩으로만 감싸게 되면 냉장고 안에서 습기가 생길 수 있어 키친페이퍼에 우선 감싸고 랩으로 감싸면 좋습니다. 만약 집을 비우거나 식당에 휴가로 장기간 보관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자가재면한 생면과 수타 소바를 냉동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위의 방법과 같이 보관, 유지해주세요. 냉동 수타 소바는 일정 기간 13주까지는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고에 넣을 때는 냉동 능력에 따라 중간에 습기가 생기며 키친페이퍼가 소바에 붙어 귀찮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키친페이퍼 없이 랩이나 질긴 종이봉투 같은 곳에 1인분씩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동실의 상황에 맞는 포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번 실험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냉동이나 냉장 시 입구 쪽에 보관은 좋지 않습니다. 습기가 빨리 차고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맺히면 면의 상태가 망가질 수 있으니 냉장실이나 냉동실, 깊숙한 곳에서 일관된 온도를 유지하며 보관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냉장이나 냉동 보관은 자가재면으로 제조한 수타 소바를 상당한 기간 동안 신선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해동 후에는 적절한 조리 과정이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냉장면이나 냉동면의 조리 방법은 모두 냉기를 없애주면 좋습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냉장면은 밖으로 꺼낸 후 만져봐서 냉기가 없어지면 삶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자가재면과 수타 소바 냉동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냉장실에 넣고 완전히 해동한 후에 실온으로 되돌린 상태에서 삶으면 되겠습니다. 옮길 때 조심하지 않으면 해동된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인해 짧은 면을 받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냉동 상태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 삶아도 됩니다. 단 넣자마자 젓가락으로 풀지 말고 시간을 주고 면이 저절로 풀어지고 움직일 때 젓가락으로 잘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삶아놓은 면도 냉동이 될까요? 가능합니다. 시중에 파는 냉동면도 삶은 후 냉동시킨 면들이죠. 자가재면으로 제조하거나 수타재면 후 남은 면들이 있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